요리를 좀 숙소에서 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문자도 있네요. 박성민 씨 요리 누가 잘하는지 아까 질문 대답 못 들었어요. 옛날에. 요리. 아 저희가 요리를 잘하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끓인다. 그럼 누가 끓이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끓이거나 이런 사람. 이게 있거든. 그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갈별로 끓여요? 승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로 봉지 갈별로? 약간 네. 볶음면이나 약간 뭐 그런 거 잘한다. 예, 그런 짜장 쪽 이런 거 쪽 좀 잘하고 태현이는 또 약간 그냥 국물 라면 굉장히 잘 끓이고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강승윤 씨는 그러면 뭐 컵라면 물 잘 부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젓가락 잘 듭니다. 젓가락. 네. 엄청난 기술이죠 젓가락질이요. 예. 예. 그런데 반찬 같은 거 꺼내는 사람도 있을까요? 반찬 같은 거 꺼내는 사람 이제 민호. 민호가 네. 반찬 꺼내고. 제가 세팅을 잘하죠. 예, 세팅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호는 이제 맛보고 이제 맛있어 맛없어 이거. 맨날 대중적인 입을 갖고 맛있어 맛없어 노래 좋아 나빠 이것만 결정되는 예. 거예요. 아, 그게 정해져 있네요. 진호 형이 숟가락을 안 대면 이제 맛없는 거죠. 네. 그렇게 딱 먹고 이제 화장실에 베테랑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